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컴퓨터로 그 자판을 칠거 아니에요. 근데 컴퓨터 자판 치면서 자판도 그것도 많이 늘었어요. 그것도 좋은 점이고, 그리고, 솔직히 받아쓰기도 국민,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글씨가 정확하게 글자 안 틀리고 쓰지. 지금은 다 거의 많이 잊어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이버에 검색을 엄청나게 해요. 이 글자가 맞나, 안 맞나. 그러면서 인해서 자꾸 찾아보게 되고, 단어를 많이 보게 되고. 예전에는 신문을 읽어야 되고, 책을 읽어야 됐잖아요. 근데 요새 책 읽고 신문 읽는 사람 없는 대신에 유튜브란 영상을 찍게 되고, 그러면, 단어, 이게 틀린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게 되면 또 네이버를 검색하고 또 뭐, 만데빌라는 뭐, 어떻더라. 만데빌라는 브라질에서 왔다. 그런 걸 찾아보게 되고 기억하게 되잖아요. 뭐, 제라늄은 뭐, 어떤 향기가 난다. 뭐, 모기를 쫓아준다. 뭐, 우주목은, 뭐, 제가 뭐, 누구 귀 닮았다 했더라. 자, 자가 무슨 귀 닮았잖아요. 파란색. 그, 갑자기 생각나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그런 거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검색하게 되다 보니까,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누가 뭐, 책 읽고, 신문, 을안 보게 되면서 현대인에 맞는 거는 유튜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유튜브로 인해서 또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유치인분들도 있으니까 서로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또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팁을 가르쳐 드릴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팁. 유튜브 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영상들이 이렇게 꼭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면요, 막 유익한 영상도 있는데 보면 이렇게 재밌는 영상도 제가 찾게 되더라고요. 그분이 재밌으라고 올리신 게 느껴져요. 그래서 보면서 웃음이 나오는 영상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까지는 못하죠. 보면서 그냥 내 영상 보고 웃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의 영상이 느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볍게 보면서 한번 웃고 그분 영상을 찾아보게 돼요. 그런 영상도 좋은 것 같아요. 당장은 조회수는 안 늘겠지만 꾸준한 팬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처음 이제 이게 유튜브라는 데를 들어온 지가 지금 6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거의 한 7년 유튜브가 생기고 나서 거의 이제 저는 유튜브를 봤어요. 왜냐면 방탄소년단의 불타오는 애가 처음에는 이제 페이스북을 봤죠. 불타오는 애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거기 이제 그분들이 유튜브를 하셨잖아요. 유튜브 영상도 올리고. 그러다 보니 거기를 찾아보게 되고, 유튜브, 애들한테 유튜브가 뭐야? 라고 물어보게 되고, 그래서 유튜브를 깔게 되고. 그래서 거의 유튜브에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거의 없을 때부터 저는 유튜브를 들어가 봤어요. 댓글도 쓰고, 댓글 쓰는 걸 이제 잘못 쓰니까 인사만 하는 정도라고 그게 뭔 영상이 있는지 보게 되고. 꽤 오래 됐죠. 이제 영상은 잘 봐요. 어떻게 저분이 잘 찍는다, 못 찍는다. 그런 거는 진짜 잘 보죠. 왜냐면 제가 잘 찍지는 못하고 편집도 할지는 모르지만
남의 걸 원체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TV를 거의 7년 전에 없앴으니까 TV 안 보면 뭐 봤겠어요? 유튜브 봤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재밌는 영상, 아니면 유익한 영상, 나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 아니면 내가 가서 이렇게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영상, 뭐 여러 가지 영상들을 구독해놓고 봤죠. 뭐 댓글은 굳이 안 써더라도, 댓글 굳이 안 써더라도 그분들 영상은 꾸준히 봐왔죠. 근데 저는 그래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꾸준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짧은 영상, 쇼트 영상을 올리든 아니면 긴 영상을 올리든 이 유튜브는 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매일 영상 올리는 사람. 올리다가 안 올리다가 하는 것보다는 일 잘하는 영상을 좀 밀어줘요. 근데 이게 어느 거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볼 거란 걸 그거는 저도 해보니까요 없어요. 진짜 별거 아닌데 많이 보는 거 있고요. 아, 내가 뭐 심혈을 기울였는데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서 물 나올지 모르잖아요. 어디에서 유전이 나올지 모르는 거와 똑같듯이 이 유튜브도 영상도 조회수라든지 사람들이 재밌어 하는 거는 어디에서 이렇게 내가 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알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내가 아니까 알면 솔직히 더 편하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더잘 설명할 수 있고 그냥 그래서 찍어 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좀 그렇게 해서 올린 게 의외로 조회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차라리 막 이거를 어렵게 알아가지고 이게 막잘 보시겠지 싶은데 아니죠. 안 보시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그냥 아 이건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했는 게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저는 영상을 길게 옷에 찍지 예전에는 거의 1분 안쪽인 게 59초, 57초짜리들이 셔터 영상이 많았고요. 그리고 길어봤자 2분, 1분, 3분, 많이 길면 4분짜리. 그리고 제 예전 휴대폰이 또그 편집 기능이 또 오래를 못하게 했어요. 지금은 오래 하는데 휴대폰 바꾸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짧은 영상을 했는데도 원체 조회수가 많고 오래 봐주셔서 그것도 2200시간 나오던데요. 이게 꾸준히 하면 제 영상 양이 많아요. 못하든 잘하든 계속 올리니까. 그러니까 싫어해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이제 낚시성 그 글이라고 생각하셔서 잘 못하면서 올려놓으니까 싫어해나 아니면 말 뭐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뭐 그런갑다 해요. 그럴 수 있죠. 그분 입장이 나와 다른데 나는 고생해서 찍었으니까 뭐 어떻다 그거 아니에요. 다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기세요. 많이 찍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짧게 유튜브가 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냥 짧게 시간을 만약에 오늘 내가 이제 제가 지금 영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또 너무 많이 올리면 이렇게 실화 초반에 너무 많이 올리면 애들이 엄마 그렇게 많이 올리면 사람들이 싫어해. 엄마한테 호기심을 가진 만큼만 올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기심 가진 만큼만 올렸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개, 많이 올리면 두 개.
세개 이렇게 올리지 말라 하더라고. 안 본다고. 엄마 그러면 엄마만 고생하지. 그래서 영상을 꽤 많이 갖고 있는데 안 올린 것도 꽤 많아요. 그래서 뭐안 올리게 되면 나중에 진짜 찍을 거 없을 때 그때 쓰면 되니까 뭐 대수는 대로 너무 길게 이렇게 잘 찍으려고 애쓰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찍으면 좋죠. 근데 우리가 TV에 나오는 영상만큼 어차피 따라갈 수 없잖아요. 잘 찍으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니까. 제가 해보니까 머리가 덜 아파요. 아, 저 두통약 달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거 하고 나서부터는 두통약이 많이 줄었어요. 왜냐면 여기에 신경 쓰고 살다 보니까 머리 아플 겨를도 없더라고요. 두통약도 많이 줄고, 그리고 이제 멍하니 있는 것도 줄고, 말도 또박또박해졌고,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세상살이가 뭐 장단점은 있죠. 근데 빨리 구독자분이 느시는 분이 있고, 저처럼 초반기에는 하루에 한 분도 재고 늘었죠. 그리고 제가 또 어차피 이게 유튜브에 들어와서